확실하게 이제 한쪽 발만 쓰는 선수들은 동료들이 무슨 말 얘기를 하는데 김보경이 잡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일단은 상대 잘하는 걸 잘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코너킥으로 갑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더 슛! 1루첸코! 드디어 천국에서의 득점포 신고를 합니다. 1루첸코 1대0 앞서는 천국입니다. 아, 결국 이제 답답했던 공격이 약속된 세트피스에서 김보경이 날카로운 코너킥. 방향만 살짝 돌려놓은 게 1루첸코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전북에서의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다려두고 기다렸던 1루첸코의 전북에서의 첫 번째 득점 드디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1대0. 자, 이근호 선수는 물론 이 인천에서 컴퓨터 자, 나와요. 아, 전북 들어가는데요. 자, 김보경 패스. 자, 김보경 1루첸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현재 이제 공격진의 선수들의 아 잘 돌렸어요. 문선민 열렸어요. 문선민 떨어뜨리면서 문선민 중앙으로 밀려쳐서 짧은 슛. 셀레브레이션을 보니까요 많이 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넘어서는 그 기쁨을 만끽했던 일체권이에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간결하게 여기서도 잘 돌렸고요. 자 돌려놨습니다. 일체권입니다. 구스타보와 일체권의 합작품이 나옵니다. 3대5로 앞서는 천국. 자 김상식 감독이 기대했던 이 투톱의 효과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네요. 네, 정말 간결하게 황진성의 스로인 하나에 구스타보 선수가 돌려놨고 일체구 선수가 이쪽에서 박스로 빠져들어가면서 가볍게 득점을 하게 시키면서 일체구 선수는 오늘 멀티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선대리그 10기록골을 만들어냈고 도움을 준 친구는 구스타보. 지난 8월 11일 광주전에서 득골을 기록했던 일류첸코. 하지만 거의 한 달째 골 맛을 보지 못했는데요. 전국의 패스팅 일류첸코 들어갑니다. 전국 현대 다시 한번 경기의 리드를 잡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12호 골을 터뜨리는 일류첸코입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전북이 앞서가고요.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일류첸코 일류첸코 자신감 있게 밀어넣습니다. 3대0을 만듭니다. 일류첸코의 PK 득점. 스코어는 역대상 전북현대가 3골 차로 미나아 전북 그럼 세게 세네요. 네. 수비에서 흔들렸었는데 일단 버텨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후반에는 전북의 공격을 후방에서 이제 전북이 골을 돌릴 때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훈련대 왼발 일류첸코 어? 일류첸코? 어? 일류첸코 들어갑니다! 자, 일류첸코를 교체 투입 후 멀티골 스코어는 0대4 전북현대가 4대0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수원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김보경과 일류첸코를 선택한 이 김상진 감독의 선택이 맞아떨어지는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이 됐습니다. 프리먼트 일류첸코가 박스 안쪽에서 세밀하게 움직이면서 한방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요. 자 쿠니모토 들어와요. 쿠니모토의 쿠니모토 일류첸코 결정타 일류첸코 전북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일류첸코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일류첸코의 헤드골 3대2로 앞서는 전북입니다. 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에 코니모토의 날카로운 크로스 일류첸코 선수가 원샷 원킬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이대로 전북의 승리로 거의 붙여진 것 같습니다. 포항 시절부터 울산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일류첸코 전북에 와서도 오늘 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